럭키 형은 스피드 퀸이었구나. 진짜 진짜 뭘 들었는데 나 순청만 하래. 아, 나 미치겠네. 아, 네. 어이 달순이에요. 라이브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또 럭키도 또 이게 저희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사실 소영님이야 뭐 저희 뭐 국민 아, 그럼요. 연극 배우, 국민 배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아, 사슴 같은 배우예요. 자, 럭키의 솔직하게 했습니다 합니다. 저희가 또 준비 열심히 했죠. 계속 민다. 쟤도 너무 가 보면. 아, 왜 제가 할 땐 이거 안 해요. 럭키의 첼시 로봇 영역 저희 팀과 관련해서. 에. 자, 요거는 이제 영상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운동합니다. 팀은 해체될 것 같다. 저희 아까 요거를 계속 이제 으라차차 만수로 영상을 저희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양PD님께서 야 우리 거 다 가져갔네 니네 해서 예 고맙습니다 예 하시고 자 일단 럭키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저희가 저때 진짜 황당했잖아요. 아 미치겠어. 아, 이게 진짜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렇죠. 첼시 로버스에 합류한 걸 후회한 적이 있다. 저요? 예. 솔직히 제목이 솔직하게 했습니다. 아, 저는 후회한 적이 없어요 사실. 사실 후회할 일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없어요. 분들이고 좋은 프로 있고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아니 너무 근데 힘들고 고대서. 아니 저는 이거는 힘들어서 사슴 같은 놈이네. 아니 진짜 저 사실 영국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영국을 간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 통해서 영국도 처음 가게 되고 또 뭐 수련 워낙 뭐 또 영화 통해서 많이 받기도 너무 좋아하고 쇼핑 많이 하더라 너. 아 지금 나름 네. 재미는 없지만 진솔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어우 이시영 예쁘다. 아무도 안 들어. 수로형 여기 나온 거 후회한다 안 한다. 후회한다. 다 후회합니다. 솔직함이 다 후회해요. 방송 전에 솔직히 박문성이 누군지 몰랐다. 아 당연하죠. 뭐 몰랐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야? 몰랐지. 아, 제가 형을 알 리가 있어야지. 그럼. 우리 가게도 안 오시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뭘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몰랐어. 네네. 아니 똑같이 쌤쌤이죠. 난 알베르토가 제일 좋다. 아니 저는 안정환 씨가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막말하는 친구들 많네. 어? 안정 선수가 하는 거. 자 다음! 수로삼촌 밥 먹었어? 왜 물어봐. 먹었어. 럭키 인디아에서 먹었다니까. 자 나도 아재이지만 으라차차 만수로 같이 하는 아재 형들 때문에 네. 힘들다. 나도 아재지만 나보다 더 아재 형들 때문에 힘들다. 아니 이 질문은 이 형들이 옆에 앉아놓고서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할 수가 있어요. 아, 대한민국이 그게 문제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어하더라고. 안 힘들어. 문성이 힘들어해. 아니, 얼마, 아니 진짜 형들 다 잘 챙겨주시고. 그래 문성이 때문에 힘들다고 아. 울잖아 저번에. 그래갖고 내가 야 문성이도 다 아픔이 있는 애. 그래. 요거는 보고요. 영상을 좀 보고. 아동카이로 왜 시키? 아이 뜨거워. 아 진짜 지금까지 어깨가 아파요. 저희가 그 이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으라차차 만수로 팀이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저희가 글을 올리면 반응을 조금 잘 안 해주시다가 뭘 조금 안 해줘요? 전배를 아니 진짜 칭찬이 없어. 우리 저 카이나 백호가 그냥 뭐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2초 2초만에 야 진짜 깜짝깜짝. 그런 이시영 우리 총괄 이사님 때문에 서운한 적이 있다. 아 저는 그래도 어저께 진짜 답글 하나도 없다가 어저께 딱 하나 딱 왔죠. 맞아. 잘 쓸게요. 추석 선물 줬는데 잘 쓸게요. 럭키는 저는 사실 서운한 거다. 아마 저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프로에 아니, 많이 서운하더라고. 아는 분이 수로행 말고는 없어서 사실. 아 뭐, 처음에 잘 모르고 시영주도 모르고 맥성도 모르고 저는 아는 분이 오래 해먹었어. 뭐, 행밖에 없어서 아마 좀 서운할 수가 뭐 그쪽도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지금 아니 많이 서운하더라고. 네, 아니 그거 해서 이제 뭐 이제 서운하지 않으니까. 럭키 같은 거죠. 친구를 미래가 좋지요. 네, 럭키 같은 친구를 처음 봤다면서 많이 예. 서운해. 내가 첼시 로버스 이사진 외모 서열 탑3 안에 든다. 아, 야 안경 빼. 안경 빼봐. 아 그래. 안경 빼고 안경 빼보자. 와 진짜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크게 앞으로 눈이 물렸어. 안경 벗은게 더 낫대는데? 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예요. 어. 아니, 화면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시험도 없애네요 지금. 시험 아 그러니까 시험은 왜 지금 면도하고 와 여기서 한번 와 아니, 야, 그래, 아니 이게 아니 반 반만 아니 반만 이게 은근 PPL인가요? 명도하고 뭐 어퍼가 PPL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게? 그럼 탑 3라고 하는 거는 사진이... 탑 3면 일단은 뭐 카이하고 베코 그렇지 그렇지 빼면 근데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아, 여자를 그 이 아, 사진 진짜. 나오는 이유가 원래 문성은 사진 잘 안 찍어주거든요. 어. 우일하게 형이 이 사진 찍어주시는 게 형이에요. 제가 기억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일단 3위 안에 든다 안 든다. 이거 100% 저는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들겠어요? 자 그럼 위에 둘은 누구야? 네? 위에 둘만. 밑에 잘해라. 밑에 얘기할 필요 없지. 말 잘해. 위에 둘. 탑3 안에 나. 들어가는 거. 결혼하러. 에? 집에 위에 둘만 얘기하면 되잖아. 첫 번째는 아니 찹찹이 아니고 탑. 네, 이 사, 뭐, 질문 뭐였죠?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탑탑 3니까 누가 제일 잘생겼냐 위에 둘. 아, 당연히 뭐 그 수로 형이 제일 잘생겼죠. 당연하죠. 그렇지. 수로 형 사실 이런 아. 인도에 수로 형 같은 사람 가잖아요. 아. 등치 크고 이런 키 크고 되게 좋아요. 또 한 명 또 한 명 그러면. 그 다음에 문성 형이죠. 엉망이다 엉망이야. 너 남미 TV 아니 봐라. 엑소의 그 콘서트까지 갔다 왔잖아. 아, 그렇죠. 카이의. 예, 예. 솔직히 엑소 노래 제목 5개 이상을 알고 있다. 저 거기 Love Shot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춤 아무거나 다 알아요 저는. 제목 뭐야? 그게 Love Shot. 어 또. 아 그 하나만 하면 일단 뭐예요? 또 될 때까지 물어보실 겁니까? 하나 또 또. 자 이거는 좀 보고. 3개월 안에 탑니다. 영상입니다. 외국인인 척 하지 마라. 아, 야, 제 잘못. 제가 틀렸습니다. 범고래님. 아, 정말. 저기 샘 해밍턴 한국 사람 다 됐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럭키는 한국 사람입니다, 진짜. 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끔 문성이 형이 축구를 너무 잘 알아서 놀란다. 아, 저는 놀라운 게 보다 재미있어졌어요. 진짜. 그래, 이런... 놀라울 건 없지. 네, 당연히 놀라울... 그 정도 알아야 된다고 네.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잘 설명해 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되게. 아, 진짜? 네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다음. 전문가이신데. 이 질문이 실축을 너무... 하면 내가 문성이 형보다 더 잘할 것 같다. 아, 당연히 잘하죠, 그런 거. 이게 올 2월에 올라온 거야? 예, 예, 예. 방문설. 방문설 장지현 해설위원처럼 내용 봐. 축구 해설하면서 편하게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아, 나 이 싸. 실제 축구를 하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다. 저는 운동 실력이 되게 좋아요. 원래 배드민턴도 되게 아, 잘하고 배드민턴 선수를 했다고. 그거 아까부터 얘기해달라고 네. 계속 얘기했어요. 네네. 아니 그거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아니 배드민턴을 어느 정도까지? 저는 얼마 전에 한국 40대 전국 대회 아, 3등했어요. 미안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김기정 선수랑도 같이 한번 게임 해봤. 맞아 맞아. 인스타에 네. 올렸지. 예예. 예, 예, 예. 와 전국 영원이죠. 3위? 아, 3등. 3등? 어? 아. 가장 좋아하는 팀은 럭키가 가장 예, 좋아하는 예. 팀은 맨유다. 아, 백배경 잘 썼다. 네. 어, 감사합니다. 마크가 되게 멋있어 보여. 엠블럼. 아, 그래요? 네. 맨체스터가 조금 또 사실 인도 사람들이 네. 델리 위주로 따지면은 맨유를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0년 전에 그 맨유 카페도 만들고 또 아, 그러니까 예. 인도의 델리가 예, 예, 수도인가 일단? 예, 예. 델리의 수도죠. 수도 델리에 가면은 맨유 카페가, 카페가 있다. 맨유 카페 10년 전에 만들었다. 예, 10년 좀 넘었고 또 워낙 그 약간 그 프랜차이즈, 머천다이즈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잘 돼 있고 이제 첼시도 많이 따라왔어요. 첼시가 약간 연예인 쪽으로 많이 투자해서 인도 유명한 말리우드 배우들이 얼마 전에 딱 파란색깔 티도 입고 아~ 인스타 올리고 했는데 저는 이게 옛날에 박지성 선수도 나오니까 예, 예. 아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저 박지성 선수 나온 데부터 맨유 좋아해요. 나 그거 나도 얘기해. 나왔어요. 이들끼리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뭐야 치타TV야? 뭘 봐? 아프리카에 치타가 나타났어요. 아프리카 치타TV네. 이제 럭키 쪽으로만 갈게요. 예, 예, 축구 얘기 말고 럭키 쪽으로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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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내 친구들아, 아, 또 친구들이 나쁘네. 아, 아니 근데 예, 예, 예. 이거 진짜 물어본들 이때도 그랬는데 오뚜기 3분 카레가 인도 카레보다 맛있다. 아, 그 친구들이 친구들은 맛있다 그랬잖아. 아, 그 친구들이 전 올리는 게 좋아하고 워낙 그런 캐릭터를 있어서 사실 맛있긴 하지만은 인도 맛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아, 나 미치겠네. 알긴 해 뭐 야, 그냥 수정해. 아니, 질문하자마자 이게 하면 저 어쩌라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아, 다시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뭘. FC9925님 그냥 바로 승부차기 하시죠. 아, 뭐야 이게 정말. 아. 새 얼간이들의 영화인가? 하여튼 거리나 럭키 인디아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이 합점력 2번 출구. 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 럭키 인디아가 예. 적어도 예, 예. 마포구 칼에 탑3 안에 든다. 마포구 아니라 서울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아, 우리 대사님도 네. 오시고 승원님도 오시고 카이도 오시고 문서연도 오고. 아 정말. 아니 이게 신나서 이거 춤추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왜 이렇게 죽통을 아, 왜 죽통을 날려. 하여튼 아, 괜찮아 맛있어. 우리 대사님도 좋아하고 수련도 좋아하고 가이도 왔어요. 가이도 왔고 문성형 얼마 전에 회식하러 오셨어요. 홍보가 홍보건. 아니 그때 회식하러 오실 때 너무 맛있다고 해서 제가 서비스 드리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럭키인데 적어도 마포구 여기 나오면 안 돼. 카레집이 세 개인 거 별로 없을 것 같아. 저기 아 정말 서울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울에서. 아, 아 역시 우리 마포는 갈비라는데. 합정역 2번 마포는 갈비야. 원래 한국 사람들에게 마포는 서서갈비지. 누가 아, 서서 말해. 서서 말해. 목장이 마포 갈비 하신 분도 아. 나이가 있으신 분이네. 마포는 만두지. 만두. 마포는 만두. 마포 만두 바로 옆에 제 식당이에요. 그렇지. 부르님 축구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아, 축구 얘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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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구는 알았어. 무슨 축구야? 죽겠어. 자 다음 다음. 예예예. 예, 예. 아 요거는 좀 들어보시죠. 내용을 예,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제 기획대로 한국에 오지도 않았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미기획이었어요. 근데 이 미기획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고 되게 뿌듯하고 행복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말 중에 하나가 The best plan is not plan. 자료 영상도 길어. 길어. 빨리빨리 가야 돼. 무기획이야 무기획. 노플랜. 기획을 하면 반드시. 와. 아니 이거는 대단하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그 기생충에 나오는 예, 명대사가 예, 있잖아요. 예, 예,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예, 예, 정말 어, 많은 저는 사실 영화에서 그거 보고 제가 4년 전부터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 책 이름이 The Best Plan is Nolan. 진짜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기생충에 그 대사 나왔을 때 진짜 소름 쳤어요. 장난 아니 그게 어디 있단 말이야? 예? 아 그만해요? 아, 제... 여기 야, 왜 이렇게 자료하면 긴 걸 가져와 자꾸. 아니, 축구 저 얘기인데 무슨 기생충이 나와 여기 영화 얘기로 가 그럼. 아니 입만 열면은 무슨 아 이 형들들 제가 야 축구 얘기야 지금 다 예?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 안 했지만 이 두 형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알베르토 몬디보다 내가 사랑꾼이다. 아, 이거는 잘했어. 근데 넥스트 넥스트 다음 말이 되는 얘기 결혼 저 결혼 안 했어요. 아니, 말이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아니 넥스트 넥스트 알았어. 단돌이는 단돌이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요 영상 보시죠. 그래도 전문 배우신데. 네, 뭐. 어, 이때 여기. 그지. 이거. 네? 그 이후로 밥 먹고 못 살았잖아 배우로. 이거지. 이거 당한 거야. 본인만 몰라. 이거 당한 걸. 이때 몇 살? 그때 25. 어, 갑자기 기운 좋게 혈자 무슨 24. 24. 한국말 잘하잖아요. 갑자기 24. 아, 진짜. 아, 다 몬다 다 마. 아, 저 진지한 거 못 봐주겠어. 아니, 일단. 아직 배우의 꿈이 좀 남아있다 솔직히? 사실 인도 사람 누구나 배우의 꿈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1년에 영화 1000편 이상 만들어. 맞아 인도가 영화 되게 유명해요. 발리우드라고 해서 많고 영화 많은데 뭐 우리는 뭐 연기의 꿈이 없다고 하면은 그걸 인도에서 간첩이에요. 인도 사람 아니에요. 간첩 나오고 예, 그만해. 야 간첩은 그냥 그만하자. 야, 보상금도 없어 요즘에. 나는 너의 이 진지한 얼굴은 언제 보냐면 너 캐셔에서 돈 받을 때 손님한테 예 24,000원입니다 맞나 이 자식 가짜가 아니겠지 네 맞아요 야, 아니 저 뒤에 계신 아, 분이 되게 신하는 형님이에요 이종용 형님 되게 유명한 뮤지컬 그 옛날에 이 역을 이 역을 저기 소개해줬다라고 하는 행 저기 생간의 소문이 있던데 아니 여기 여기 제가 토록하고 나서 그 형들을 알게 됐어요 아 네. 그건 아니구나 오케이 아니면 빨리 내가 없으면 한국은 참깨를 못 먹을 수도 있다. 아, 뭐 참. 이게 우리나라 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럭키가 우리나라 참깨 수입에 얼마를 책임해? 아, 형, 여기서 많이 줄었어요. 얼마나? 아, 그래도 좀 반 이상 합니다. 우리나라 유통되는 참깨의 반 이상을 수입하는 거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겸손해서 예. 그런 건데 딱 뭐 노력해야죠. 겸손하게. 아, 노력 안 해서 예, 예, 뭐 공짜가 예. 어딨어. 아, 그래.
아 근데 그 정도면 정말 대박 대박 아닌가? 아이 뭐 열심히 살아야죠. 뭐 제가 23년 살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식당에 아 경기는 안 좋아서 참깨는 먹잖아. 그냥 가자. 아이고 참깨 앞깨세. 아 좀 뭐 이거 지금 아니, 이게, 아니 약간 수령을 한 내가 한 시간 했는데 지금 이게 럭키는 아니, 너는 말하기 아니 형이서 아, 진짜 이게 아니라 나도 중간에 갔는데 나 이거 당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가야지 지금 펀 넘버 원님이 참수로 저 참깨 사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아니 저분이 너도 참깨 아 너도 참깨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참깨가 다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어 많이 근데 그렇게 생각 한국에 지금 90% 참깨가 인도산이고 아프리카산이에요. 예 거의 이제 예, 거의 10% 아니 우리가 먹는 그 참깨 라면에 들어가 있는 참깨도 전부 다 저 뭐 원산지 표시 보면은 다 수입산 인도산 아니면 아프리카산 참수하라고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는 그냥 없어 보이시죠. 네. 뭐야 이거? 내가 너무 한국 사람 같아서 나도 놀랄 때가 있다. 가 그냥 가. 아 지금 얘기 좀 뭐 좀 하게 해줘요. 야, 아, 놀랄 때 있어 럭키야? 아 저는 가끔씩 이제 한국말로 꿈을 꾸거든요. 그때 놀라요 진짜. 아 꿈을 꾸면 아, 이게 꿈에서 꿈을 그 나라말로 꾸면 저거라고 하던데. 네. 아 수로행 제발 좀 껴만 좀 괴롭십시오. 이렇게 꿈을 꾸거든요 제가. 아, 네. 꿈에서 그렇게. 아 꿈에서? 네, 네. 그만 꿔라 그만. 금방 끝났네요. 예, 럭키는 예. 제가 봤어는 예, 와서 예, 예. 얼마 걸렸냐? 한 15분 걸렸니? 예, 계속 이랬어. 예, 예. 예. 아니 나도 몇 번 당하니까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럭키 양은 스피드 퀸이었구나. 진짜 참 대박이야. 스피드 퀸. 아 이거 럭키 예. 형은 숙청이 반이야 내 여기. 뭘 들었는데 나 숙청만 하래. 아 나 미치가 있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